냄새 한번. 어, 아니 안 그래도 네. 아까부터 사실 이 냄새 이 냄새였네요. 네, 이 아까 냄새. 냄새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길래 이 역시 홍어. 아, 산에 오니까 이 매미가 저를 반겨주네요. 나도 반가워. 어이구, 저기 계시네. 어? 저쪽에 계시는데요? 뭐 벌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벌 괜찮아요? 저 가도 되나요? 아, 지금 어린 벌이어서 네. 좀 세력은 약하니까 벌 보고 입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저 예.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니다. 어, 근데 첫인상이 예.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저보다 더 좋으신데? 제가요? 어,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웃는 상. 많이 변했어요. 어. 그 전에는 까칠했는데. 아, 진짜요? 요즘에 사람이 그리워서. 아, 진짜 잘 왔네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예. 근데 이거 뭐 벌 작업하고 계셨나봐요. 예, 지금 요즘 이제 비도 오고 예. 장마철에는 먹이를 줘야 돼. 우리도 저 배고프면 못 살듯이. 예, 이맘때는 벌들이 직접 먹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양분과 질병 관리에 더 주의해야 한다네요. 특히 이제 먹이가 하도 질병이 많아서 예. 설탕만 주는 게 아니고 면역 증강제, 소금, 예. 무라고 해서 통에다 주다 보니까 애들이 벌이 많이 빠져 죽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지네들이 쭉 빨아먹어요. 승윤 씨는 저가 계세요. 벌을 하다 보면요. 예. 그 쏘이면 화가 많이 나요. 그죠. 그렇죠. 또 아무리 어린 벌이어도 먹이 줄 때는 더 예민해지니까요. 그렇잖아요. 장마철에 또 번식 잘하라고 화분떡과 봉지에 넣은 면역 증강제까지 아주 조심스레 올려둡니다. 지금 요 까맣게 되게 익었죠. 이게 이제 벌이 이제 다 태어날 벌들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봉지가 돼서 한 이제 10일 있으면 이제 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 3천 마리가 다 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2, 3천 마리가 돼서 나와요? 네. 그러면 요 안에서 벌이 꽉 차요. 네. 여왕이 이제 산란하겠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떤 여왕들은 또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여. 여기 보시면 연어. 연어, 여고, 여고. 녀석. 보이죠? 잘 커주면 재미가 있는데 이게 딱 열었을 때 질병이 있고 그다음에 벌이 잘 크질 않을 때는 기분이 아주 그냥 다운돼요, 다운돼.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전에 그 벌을 키우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고 다시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신경을 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이게 벌들이 만들어놓은 벌집, 우와. 벌꿀인데 예. 한번 잡숴보세요. 와, 오자마자. 와. 달지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걸 꿀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진짜 꿀맛이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가끔 양봉할 때 벌 보면서 이거 한 번씩 먹으면 갈증이 확 해소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 꿀이 바로 저희가 집이네요. 예, 가까이 가볼까요? 예, 가시죠. 처음 산에 들어와서 집을 지을 때 이 위치만큼은 고집스럽게 고를 만큼 숲의 모양도 또 경치도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야, 근데 집이 이거 산 속에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네요. 온화하려고 위에서 좀 막아주고 밑에는 좀 트이고 예. 한 8분 능선에다 지어놨는데 정상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여기는 크게 안 불어서. 아, 그런 이점이 있군요. 네. 이렇게 좀 허술하게 지어놨어도 바람이 뭐 날아가거나 막 그런 일이 없어서. 단점은 나가려면 한참을 또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쉬워도 가기는 힘들어 여기는. 그러니까 오는 건 언제든 환영. 어. 가는 건 힘들어. 근데 지금 딱 집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혼자 지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은 딱 보면 나와요. 그 내가 마지막 직업이 도시에서 실내 인테리어였거든.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그래서 이제 그 아, 인테리어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아, 인테리어 일을 하셨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 그렇군요. 아.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하시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인테리어 하신 분이 지었다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맞아요. 잘 지으셨어요. 아이, 그건 아니고. 아이, 왜 그래요? 또. 예, 이 집 외관보다도 관리하기 쉬운 크기로 실용적인 숲속 작은 집을 지어보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이건 제가 보기에도 아담하니 예쁜데요? 여기는 뭐 물가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우연찮게 여기서 물이 조금씩 나오길래. 우와, 여기서 그냥 나오는 물인가 봐요? 네, 여기 전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허드렛 물 쓰려고 네. 잡석 깔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흐리지 않게 이렇게 해놔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렇게 뭐 조경이라고 저 네. 집사람 저 좀 하고 물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수원지가 집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쓰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물이 있어가지고 편하고 좋아요. 우연찮게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네. 네, 작지만 군데군데 알차게 만들어놨는데요. 그렇다면 집 안은 어떨까요? 인테리어. 좀 창피해, 그죠? 아니요, 예, 뭐, 제 생각에는 예. 뭐 비 오면 비 피할 수 있고 그쵸? 또 바람 불면 바람 막아주고 예. 또 추우면 요 날렛대에서 좀 데피고 살고 예. 요거면 좋하지 않을까? 예. 아 그렇죠. 이제 혼자 사시니까 예. 또 멋진 그림을 또 이렇게 사진이죠 이거? 예. 집사람이 갔다가 이거라도 걸으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걸어본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래도 분위기가 맞습니다. 예. 살잖아요. 그렇죠. 아, 역시 필요한 것들만 그냥 쓸모있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방 안은 좀 바깥과는 달리 좀 편안하게 쉬려고 넓고 좀 쾌적하게 이렇게 꾸미셨대요. 깔끔합니다. 근데 역시 자연에 살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바깥 풍경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집 안에 있다가 이렇게 눈만 창가로 돌리면 바로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눈이 호강을 하는 거죠. 그냥 몸도 좋고 이건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책도 되게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다들 옛날 책이죠. 책들을 보니까 그 왠지 또 형님 딱 느낌에 이렇게 딱 보면 왠지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은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그 새벽에 종로에 나가서 학원 타임 한 타임 듣고.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랬어요. 아침에 한 타임 종로 가서 강의를 듣고 학교 가서 중학생 때부터 이미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후에 또 저녁 타임 또 강의 듣고 근데 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근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왠지 공부 되게 잘하는 상. 그래요? 예. 아 이거 저는 누가 봐도 딱 공부 못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 안 그래. 이거 이제 젊었을 때 사진. 아, 이거 골프장이네요. 골프. 예. 골프 치는 모습. 네, 지금 생각하면 폼이 개폼인데. 날씨도 엄청 추운 날. 이 사진은 예. 결혼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결혼 사진이에요. 신부님 모시고 예. 성당에서. 근데 결혼을 그럼 되게 늦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 재혼하면서.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사시진 않으세요? 산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또 소득도 넉넉치 않고 그래서 그 밖에서 지금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햄버거 가게 하세요? 네.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네.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 전화 한번 와요? 농담이시죠?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분과 재혼을 하셨다는데 그 아내분도 워낙 산을 좋아해서 이곳에 자주 오신다고 하네요. 냄새 한번. 아니 그래도 네. 아까부터 사실 이 냄새였네요. 네, 이 아까 냄새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길래 이게 혹시 홍어? 이게 그저 전라도에서는. 네. 그저 잔칫날 꼭 이걸 쓰거든. 아 홍어 삭힌 거예요? 네. 와 코가 뻥 뚫렸어요. 턱 쏘죠? 예. 오 뒤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솔잎, 솔향을 좀 배라고. 이제 솔잎도 좀 넣어놓고. 진짜. 와, 그 엄청 크네. 크죠? 예. 이놈은 와. 제대로 잡았겠다. 이거 제대로 진짜.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나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홍어 삭힌 걸 먹어봤기 때문에. 네. 아, 이제는 뭐. 네. 국물이 약하다고 그리고 아, 쉽지 않은 맛이야. 아, 왔어. 왔어, 지금. 재밌다. 제대로 맛을 한번 봤었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홍어를 워낙 좋아해서 자주 드신다는데, 자, 손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근데 손질이 좀 능숙하신데. 나주에서 듣다 보니까. 아, 어렸을 때. 고향이 나주예요? 나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할 때 봤지. 내륙이어서. 네. 이 삭힌 걸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많이 접하던 음식인 거네요. 거부감이 없지. 학창 시절에는 한때는 홍어 동호회가 있었어요. 80년대니까 홍어가 그래도 좀 뭐 싸지는 않았어요. 홍어 동호회? 예. 한번 모이면 한 20, 30명씩 모이는 거예요. 네. 이제 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다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곧 톡 쏜다는 홍어 코 드셔보셨어요? 아, 홍어 코? 예, 먹어봤죠, 지난번에. 예, 거짓말을 많이 하나 보네. 코가 기네. 코가 길어, 이렇게.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 덕에 부위별로 손질하는 것쯤은 뭐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살 때도 고향 생각에 자주 드셨던 거라서 요리법 뭐 익숙합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적응 안 되죠? 근데 그 음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게 되면, 참맛을 알게 되면 이제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익숙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맞아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 못 나가요, 이제. 네, 도시로. 네. 6개월에 한 번씩 그 저 병원에 가거든요. 네. 약 타러. 네. 서울로 광장동 딱 거기 딱 들어서면 답답해요, 가슴이. 아, 근데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심장이 들어가는데 혈관이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꽤 됐어요. 아, 지금 그럼 심장에? 네, 나 인조인간 다섯 개 해놨어. 그래서 누가 그래 나보고 비 오는데 천둥 칠 때 조심하라고. 한 번 싹 그냥 내 머릿속에 리셋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 사실은. 예,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건강을 한번 잃는다는 건 진짜 누구에게나 큰 고비니까요.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껍질까지 말끔하게 다 벗겨냈습니다. 자, 이제 씻어가지고. 막걸리네요? 예. 막걸리에 씻어요? 이게 그 원래는 그 물로 씻어도 상관없는데. 네. 잡내도 없애주고. 아, 막걸리가. 예. 옛날에 보니까 아버님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걸리로 씻어가지고 다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또 홍어를 막걸리에 좀 딱 담가두면은 소독이 되기도 하고 뼈가 연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삭힌 홍어의 참맛을 볼 차례입니다. 어이, 맛있겠다.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거 지난번에 먹은 거보다 이게 더 많이 삭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쌌는데 이 정도까지 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네. 이게 그래요? 확 하고 들어오네요. 좀 그렇게 코 쏘는 맛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어요. 이 홍어가 식감이 또 좋아요. 근데 또 제가 왔다고 이렇게 귀한 걸 또 준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감사합니다. 귀한 손님이니까. 와, 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어 보이죠? 예,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자, 홍어 매운탕까지요? 야, 역시 홍어 마니아답게 톡 쏘는 국물 맛까지 딱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삭힌 걸로 이렇게 매운탕을 끓이나요, 원래? 원래 이거 더 크게 삭힌 거를 넣어야 먹을 때 그 더 톡 쏘는 홍어 특유의 그 쏘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홍어 넣고. 이건 버릴 게 없네요. 아, 홍어는 거의 버릴 게 없어요. 내장도 다들 드시잖아요. 이걸로 지내봐서 전할 겁니다. 예? 전. 전? 예, 전 한번 드셔보시게. 그러고 보니까 홍어전은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한번 오신 김에 한번 잡숴보시고. 그러니까요. 이건 뭐 거의 홍어 전문 식당 수준인데. 아, 자연인 얼핏 보기와 다르게
이 전도 예쁘게 잘 붙여내시는데요. 예? 냄새는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어 보여요. 아, 그리고 홍어 매운탕까지 좋죠. 아니 지금 꼭 잔칫날 음식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전을 붙이니까. 다들 모이면은 이렇게 꼭 음식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 4년 전에 어머니, 5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저는 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적이 없어요. 하도 그저 저희 어머님한테 못되게 해갖고 저는 그게 싫어. 우리가 이남 3년대 네. 우리들한테는 잘하셨지 몰라도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그저 이분이 돈을 좀 벌면 네. 그 노름에 그냥 다 날려갖고 아... 응? 그러니 그저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애들은 많지 응? 이 부분 남편이라고 뭐 돈 좀 벌면은 가갖고 엉뚱하게 노름을 했었고 그러지. 고향 음식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 힘들었던 기억들도 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상한 마음들까지 오늘 만든 음식들로 조금은 녹여졌으면 좋겠어요. 승윤 씨를 위한. 아니 뭐 생일도 아닌데 이거 참. 아, 여기까지 또 멀리 오셨는데. 아 일단 굉장히 푸짐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일단 삭힌 홍어 또 도전해 봐야죠. 네. 예. 홍어의 그 본래의 맛을 느끼려고 예. 여기서 소금하고 소금. 네, 소금에 지금. 아 그렇다면 소금에다 찍어가지고. 아 온다. 안무니아 왔어 지금. 한 느낌이 마지막에 있네요.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약간 톡 쏘는 맛이 좀 저기가 돼요. 저감돼. 와 제대로 쏘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맛을 느끼려면 우리가 소금에다가 찍어 먹으면 제일 좋아요.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는 맛이. 먹을 때는 찝찝해도 뒤끝은 상쾌하죠. 예? 난 뒤끝이 깔끔한데.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씹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런 그 향이 있거든요. 안에서 확 퍼지는. 예. 싹 이렇게 퍼지는 향이 있는데 이제 요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 초장친구. 초장친구. 그러세요. 초장친구 다 드세요. 일단 전 탕 맛도 궁금하거든요. 홍어탕 국물을 밥에다 잡숴보세요. 오, 야 이것도 쏘네. 와 끓였는데도 쏘네요. 끓이면 더 쏴요. 어 쏘네 이게. 와, 오 신기하다. 처음 맛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 그 나게 쪽이 돼가지고 같이 고기랑 같이 먹으면 오독오독하니 저는 시키는 맛이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끓이면은 그런 맛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큰한 맛이 나면서 뒤에 그 딱 그 쏘는 맛이 딱 느껴지네요. 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밥에다 좀 잡수세요. 홍어 전을 한번 했잖아요. 잠깐만요. 왔어요? 제가 날랑말랑 네. 코가 확 일단 한번 쐈어요. 바로 전. 전. 한번 먹어봐요. 떨어졌네요. 네. 이 전은 의외로 간장에다 안 찍어 먹고 네.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그 느끼함이 없답니다. 우리 이거 기름에다 튀겼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저도 이거 저 기름에 튀긴 거는 느끼하니까 초장 찍어 먹어. 아. 이것도 살아있네요. 삼합은 없더라도 이 묵은지에다가 한번 잡숴보세요. 묵은지에다 또 먹는 맛도 좀 색달라요. 아, 나 이제 홍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홍어 매니아로 이제 등극을 하셨네. 아! 역시 묵은지에다 하니까 더 맛있네요. 예. 좀 아쉽네. 우리가 저 돼지고기 좀 있으면 딱 좋았는데. 아, 그래도 됩니다.
홍어를 이렇게 먹으니까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홍어 맛을 느껴서 이거 잡숴 보세요. 이거. 코가 또 이제 네. 포인트잖아요. 네. 좀 꽃이죠? 식감이 좋네요. 고도고도. 다른 부위하고 좀 다르죠? 어. 뼈 같은데도 잘 씹히고. 그런데 잘 씹히는데 또 잘 안 넘어가고. 잘 넘어가지는 않으면서 좀 뭔가 즐기면서 쏘는 향이 입가 이렇게 퍼지면서. 아, 근데 진짜 벌써 되게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서. 저는 홍어 생각하면 옛날 생각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힐링푸드라는 말도 있는 건가 봐요. 자연인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로 먹고 승윤 씨는 새로운 맛을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예, 홍어 냄새가 좀 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 먹잖아요, 이거 홍어. 어느 때보다도 푸짐하고 또 이야기까지 풍성했던 한 끼. 이렇게 감사히 먹었습니다.